개학을 앞두고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자 교사가 방학 동안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교육청은 지휘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도 징계할 방침입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40대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과 교육청에 들어왔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려는 여학생을 들어올리며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또 방학 기간 학급 상담일로 지정된 지난 12일에는 교실에서 또 다른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고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경찰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아이를 풀어준다는 걸로 해서 특정 부위를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가 지금 다 돼가지고, 본청으로 지금 징계 요구 신청이 왔어요. 중징계 요구 신청. 해당 학교 교감은 징계에 앞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고, 교장은 6개월 동안 사건 수습 기간을 준뒤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피 학생들은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